이빨에 립스틱 묻었어요. 아, 뭐 아까 아니 지금 처음으로 네가 웃잖아. 저희가 얼마 전에 홈런 더비 네. 모집 영상을 올렸습니다. 개인적으로 30명을 모집을 하면 경기도 이천에서 개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천천히 찰 것 같아서 제가 일찌감치 공지를 해드린 건데요. 생각보다 너무 빨리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. 몇 명이나 지금 거의 100명? 일단 신청을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착순 30명을 저희가 모집했던 분들은 이제 그대로 선착 30명을 이제 신청을 받고요. 그 다음에 10명을 나머지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저희가 뽑았습니다. 그리고 저희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학생이라고 밝히셨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가 1차적으로 누락을 시켰습니다. 그 부분 넓게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등학생도 안 되나요? 중학생도 안 되나요?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. 기준도 저희가 좀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인분들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. 다음에 저희가 청소년이나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만 참아주시고요. 근데 와서 캐치볼하고 놀아도 돼요? 그렇죠.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? 네,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. 석가탄신 휴일에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뭐 오셔서 즐기셔도 됩니다. 그저 홈런 더비에 참가만 안 되는 것 뿐입니다. 네.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하나요? 잔치인데? 잔치인데? 과자 음료수? 음료수 여러분! 죄송하지만 식사는 꼭을 지금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뭐 제작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식사까지 대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. 참가비도 받지 않고 저희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돈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. 맛있는 거 많이 싸우셨으면 좋겠다. 네. 네네네. 그리고 공도 웬만한 거 뭐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공들도 있으면 좀 많이 좀 가져와주세요. 그날 공이 혹시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는 할 거거든요. 준비는 할 건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들 가져오셔서 뭐 어차피 캐치볼 하셔야 되니까요. 그죠?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당첨자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 밑에 저희 더보기란 있죠? 영상 정보란에다가도 여러분들 당첨되신 분들 이렇게 딱 띄워드릴 테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첨자분들은 저희가 사전 연락을 먼저 드릴 테니까 연락을 꼭 받아주시고 22일 당일에 늦지 말고 12시 반까지 와주시길 바랍니다. 맞죠? 네 맞아요. 네. 네. 네 12시 반까지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그 참여되신 분들 발표하겠습니다. 22일 석가탄신일입니다, 여러분. 자, 저희 아저씨하고요 아주 좋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저희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22일 날 만나요. 안녕.